안녕하세요. 요가한입니다. 차근차근 요가 자세 튜토리얼 19일 차 아르다 다누라사나 또는 에카파다 바그라사나 반활 자세 또는 한 다리 호랑이 자세입니다. 동작을 먼저 설명합니다. 테이블 자세를 준비합니다. 손가락을 넓게 벌리고 한쪽 다리를 접어서 뒤로 들어 올립니다. 몸통이 틀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반대쪽 팔을 뒤로 돌려 발을 잡습니다. 최대한 위쪽으로 끌어올려 봅니다. 어깨를 활짝 열고 몸 뒷면에 힘을 느껴보세요. 이 자세는 뒤로 뻗은 어깨의 유연성과 함께 이렇게 등을 뒤로만 척추의 유연성이 필요해요. 몸 앞면을 늘리고 몸 뒷면의 등, 엉덩이,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또한 내 몸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특히 더 균형 감각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자세예요. 댓글을 보니까 중심 잡는 게 어려워요. 몸이 자꾸 한쪽으로 쓰러져요. 바닥에 닿은 무릎이 아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먼저 균형을 잡는 게 어려운 분들은 이 전 단계 밸런싱 테이블 자세를 먼저 수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다리와 반대쪽 팔을 앞뒤로 뻗습니다. 그리고 나서 익숙해지면 어깨 스트레칭과 함께 이 자세를 수련하시길 추천합니다. 항상 이렇게 중심 잡는 동작은 시선 처리가 중요해요. 시선이 흔들리면 몸이 흔들리거든요. 딱 한 곳만 집중해서 응시합니다. 게다가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코어 근육이 단단하게 몸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랫배 쏙 끌어당겨서 복부를 납작하게 하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은 무릎 통증인데요. 바닥에 닿은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내 몸의 기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발등과 정강이로도 힘을 충분히 싣고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고요. 쿠션감이 충분한지도 살펴보세요. 바닥이 딱딱하다면 수건이나 쿠션을 받쳐주세요. 또 배가 힘이 풀려서 몸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지는 않은지도 꼭 살펴보세요. 발등과 복부에 힘이 풀렸을 때는 이런 모양이에요. 발등으로 바닥을 꾹 밀어내고 복부를 집어넣습니다.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몸에 힘을 너무 풀지 말고 항상 살짝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르다 다누라사나를 배웠어요. 호굴과 함께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 동작이라 좀 어렵죠? 하지만 몸의 앞면이 정말 시원해지고 몸의 뒷면이 튼튼해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아르다 우타나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마스테. .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항상 응원하고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